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들을 한번 리뷰해볼게요. 뭐 딸랑 3개밖에 없긴 하지만 원래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의 리뷰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한두 개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제가 더잘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클루니 비비. 요거는 이제 제가 238만 원 주고 산 저의 첫 입문백이에요. 예쁘죠? 아마 입문백 찾으시는 분들은 알마비비나 포시트 매티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그두 개를 보러 갔다가 뜬금없이 얘를 사게 된 거거든요? 일단 장점은, 아, 너무 예뻤어요. 이거를 풀면은 전더 예쁘더라고요. 깔끔하게 들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느낌? 각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모양도 안 망가지고, 또요 안에를 보면은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뭐 웬만한 건 거의 다 들어가고, 또 저는 중요한 게 가방 여는 방법인데 얘는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엄청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입문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용성이거든요. 뭔가 되게 편하고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100점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복장에도 다잘 어울리거든요. 뭐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약간 좀 여성여성한 좀 차분한 느낌에도 잘 어울리고 굳이 단점을 뽑자면 요 스트랩 색이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좋게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색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티나? 요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이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좀긴것 같아요. 아,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모노그램으로 된 캔버스백은 요 손잡이 부분이 가죽이잖아요? 근데 요게 초반에 관리가 진짜 힘들어요. 좀 태닝이 되기 전까지는 물기 살짝만 닿아도 완전히 가죽이 변해버리니까 요게 저는 조금 단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생로랑 베키백. 요거는 이제 아무개가 작년 제 생일날에 사줬던 건데 가격이 309만 원인데 그때 이제 10% 할인에다가 또 10만 원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269만 원에 그때 샀거든요. 짱이죠. 이때 이런 검정색 백이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클루니 비비가 뭐 아무 때나 휘뚜루마뚜루 다낼수 있다고 해도 뭔가 좀 그랬어요. 사실 남들은 별 생각이 없겠지만 그냥 저 혼자 그냥 괜히 자격지심에 아 쟤는 저 가방 하나밖에 없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알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검은색 백이 있으면은 정말 같이 잘 메고 다니겠다 해가지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한 거죠. 먼저 장점은 고급스러워요. 얘가 이램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금장이랑 어우러지는 느낌이 되게 비싸 보인다고 해야 되나? 또 공간이 나름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가지고 활용도도 되게 높고 아, 이게 램스킨이라고 했잖아요. 뭐, 램스킨이 뭐 관리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얘는 뭐 가죽 특성상? 가죽이 뭐 다른 건가? 웬만해서는 스크래치가 잘안 나요. 이런 손톱으로 긁는 거 가지고는. 저는 관리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색깔도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여닫기도 편하고. 아주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그런 백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제 살짝 무거운 거? 얘가 체인백 치고 그렇게 많이 무거운 건 아닌데 제가 워낙에 무거운 거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저한테는 살짝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뭔가 가방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난요 정도 사이즈예요. 제 얼굴에다 갖다 대볼게요. 요 정도 사이즈. 클루니 비비는 요 정도 사이즈. 사이즈가 비슷하네. 얘가 조금 더 작네. 얘가 작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은 루프백. 이제 가격은 268만 원인데 아마 제 영상을 쭉 봐오신 소시애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산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아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11월 초에 나온 루이비통 신상인데
제가 구입을 한게 10월 24일이거든요?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뭐냐, 얼리 어답터 된 느낌? 어쨌건 산 거는 가장 얼마 안 됐지만 얘를 사고 나서부터는 진짜 주구장창 얘만 믿기 때문에 그래도 장단점은 정확히 파악이 된 상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장점은 예뻐요. 너무 예뻐. 옷 진짜 그지같이 입어도 얘만 매면은 제 눈에는 그렇게 패셔너블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따로 살려고 했던 모델이 딱 정해져 있었어가지고, 다른 거는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딱 디자인 보고, 그냥 바로 눈이 뒤집혔을 정도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또, 요, 사이즈랑 무게도 너무 장점이었는데, 얘 이렇게 체인이 따로 달려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벼워요. 요 체인이랑 스트랩은 이렇게 두개다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이에요. 제가 평소에 그냥 핸드폰이랑 카드 지갑 요것만 이렇게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작고 가볍고 예쁜 가방을 찾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단점은 요 지퍼가 저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반달 곡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더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지퍼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메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씹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 안에 내부도 막혀져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손을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저어야지 뭔가 물건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반달로 되어 있는 가방들은 또 특성상 물건이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고 이렇게 나동그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했다. 마지막 샤넬이에요. 보이샤넬 카드지갑. 얘는 가격이 이제 71만 1000원. 사실 샤넬 가방이 가장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금액이 도저히 제가 살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원래 아무개가 샤넬백을 사준다고 했었는데 아직은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 카드지갑으로 제가 퉁쳐줬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품번의 색깔까지 아주 아무개한테 친절히 얘기를 해줬죠. 원래는 블랙이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색이 엄청 인기 모델이에요. 진짜 샤넬 매장을 다 돌고 다른 날도 가봤는데 없어.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이 컬러랑 또 회색이랑 남색? 요런 것들이었는데 그나마 요 색이 가장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갑은 빨간색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애정이 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 색으로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제 그 검정색 모델이 베스트셀러인 만큼 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버건디색은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또, 나름 검은색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합리화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요. 딱 하나 단점이 있는 게, 요 가운데에 이 금장, 요게 이제 재질이 되게 빤딱빤딱거리는 재질이잖아요? 요게, 일단 기스가 잘 나기도 하고 또 지문도 잘 묻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사이가 닦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빈티지 금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뭐요 종류는 이제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샤넬님이 골라주는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자, 리뷰는 이렇게 끝입니다. 저도 사실 뭐타 유튜버분들 명품 가방 리뷰하는 거 정말 잘 보고 있는데 꼭 이렇게 후회하는 제품들이 한두 가지씩은 껴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품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진 않지만 저는 요네 가지 정말로 너무너무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만약에 제 리뷰에 공감을 하신다면 저는 요 아이들 강력 추천드릴게요, 진짜. 그럼 안녕!